주제는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이입될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겪고 자기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제가 궁금하고 주제의 세상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어요. 김종관 감독님만의 주제는 또 어떤 느낌일까? 이 대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좀 세심한 시선이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주제는 집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영석이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의 변화에 의해서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조제로 보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지민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기적인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다른 식의 어떤 깊이를 줄 수 있는. 조제는 좀 조제만의 표현법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낯설지만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조제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화를 찍으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좀 새로운 조제를 만들었구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 준비생이에요. 어디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평범한 동네에 있는 20대 친구. 남주역 배우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결들을 줬던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선하고 밝은 어떤 힘들이 있거든요. 어떤 밝기를 되게 더 밝게 해주지 않나. 정말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고 어디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연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영석이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장이 영석이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현장에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주혁 씨의 도움을 많이 받은 편이고.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들이 몇 개월을 같이 살던 오래된 집이, 또 조제가 평생을 살아온 그 집이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소품 하나하나? 창문의 떨림 하나하나까지도 조제는 정말 이런 곳에 살았겠구나라고. 이 영화에는 그런 좀 계절의 힘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절의 힘과 어떤 풍경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좀 짐작할 수 있게 그런 여운이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봄, 가을, 겨울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조제와의 영석이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 봄같이 시작했고 가을처럼 쓸쓸해지기 시작했고 겨울처럼 차가워졌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조제의 사랑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iQIYI Strange Name Amazing Shows. We'll be right back.